성남시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성남시 압박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정부 회의가 총 35회 개최되었습니다. 총리실의 인적 문책 지침이 3회 전달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식품연 부지 매각 협조 공문이 총 6회 발송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까지 총 출동해서 용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심에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압박이 있었다는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법리와 사실관계가 제대로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도끼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55차례 가택연금과 사형선고에도 끝내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이 민주당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수사로 스토킹해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1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 자리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첫째, 위정교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사자가 정언에 반하는 진술을 교사해야 합니다. 교사. 둘째,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위증. 셋째,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정교사라고 억지 주장하는 김진성 씨와의 30분간 통화에서 12차례나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첫째 조건인 교사가 없습니다. 둘째,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합니다.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이재명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KBS 측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의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라는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정교사의 대상자인 김진성 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런 인품이 아니다. 양자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없었다라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정반대의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교사와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법률적으로는 실패한 교사입니다. 위정교사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교사와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입니다. 위정교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 강인한 인동초 정신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